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대구기독교총연합회 남전도회가 선교사 후원을 위한 선교대회를 개최했습니다. 대구기독교총연합회 남전도회 총연합회가 해외 개척교회 설립과 선교사 후원을 위한 선교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선교대회를 통해서 필리핀의 안티폴로시의 교회를 설립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그곳에서 수많은 생명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이날 대구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장영일 목사가 말씀을 전했고 참가자들은 세계선교와 복음화를 위해 기도했습니다.